다혜세, 정월대보름에 오곡밥 먹나요? 네, 저희는 매번 먹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찹쌀, 붉은팥, 그리고 콩 넣는 것 같아요. 통상적으로 오곡하면 쌀, 보리, 조, 콩, 기장 등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찹쌀로 찰지게 오곡밥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. 그때는 찰기가 있는 찹쌀이라든지 차수수, 차좁쌀, 붉은팥, 검정콩 등 이런 다섯 가지 곡식을 시루에 쪄서 만들어 먹었어요.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오곡밥을 먹을 때 김에 싸서 먹거든요. 그것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? 근데 이 쌈이나 김을 싸서 먹은 그 모습이 예전에 우리가 곡식을 갈무리하던 저장하던 섬이라고 하는 가마니가 있어요. 그 모습이 마치 가마니와 같아서 이 오곡밥을 쌈이라든지 김에 싸서 입으로 이렇게 먹는 거는 한 섬을 먹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걸 또 싸서 먹으면 또 두 섬을 먹고 이처럼 많은 곡식이 한 해 생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쌈이나 이런 걸 먹는 행위는 올해 이미 풍년이 들었다. 많은 섬을 먹는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혜세 오곡밥 먹을 때 주로 무엇이랑 함께 먹죠? 저희 집은 나물이요. 여러 가지 나물이랑 먹습니다. 어떤 나물인지 기억해요? 저희 집은 시래기, 박, 무, 버섯, 그리고 콩나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예전에는 이 나물 수가 아홉 가지로 만들어 먹었어요. 뭐 버섯이시라든지 무잎, 가지, 호박, 오이, 취나물 또 이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나물 종류가 다양했습니다. 근데 이것을 정월 대보름에 먹기 위해서 말려두었다가 묵은 나물이라고 했고 그 한자로는 진채라고 불렀어요. 이 아홉 가지 나물을 먹는 것은 오곡밥을 먹듯이 모든 나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아홉 가지 나물이라고 해주셨잖아요. 숫자 9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정월 대보름에는 밥을 먹어도 아홉 번 먹고 나물을 해와도 이렇게 아홉 번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사실 이 굿자라는 이 단수는 홀수와 짝수가 만들어져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숫자예요. 그리고 우리가 임금님이 사는 궁궐을 구중궁궐이라고 하였듯이 이 굿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최고, 최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나물뿐만이 아니고 그냥 굿한 숫자 그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굿자를 사랑해야 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